Preview. Example. How to use. 네, 오늘은 다운로드한 프리셋 파일 사용 방법과 작업할 때 프리셋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레거시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레거시 타이틀 창을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 창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프리셋 파일을 불러주세요. Append Style Library는 프리셋 붙여넣기입니다. 기존의 프리셋을 유지하고 불러옵니다. Replace Style Library는 프리셋 대체하기입니다. 기존의 프리셋을 지우고 불러옵니다. 자, 이제 둘 중 하나를 클릭해서 이 창이 나오면 다운로드 받은 프리셋을 불러오면 됩니다. 저는 대체하기를 눌러서 기존의 프리셋은 사라지고 새로운 프리셋이 불러와졌습니다. Replace Style Library 사용하실 때는 꼭 기존의 프리셋을 저장해주세요. 대체하에서 불러오면 기존의 프리셋들은 사라집니다. 자, 이제 불러온 프리셋 사용 방법입니다. 우선은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내용은 항상 정렬을 해주시고 적은 내용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프리셋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셋에 저장된 폰트와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프리셋에 적용된 폰트와 스타일, 글씨 크기까지 적용됩니다. 마지막은 프리셋에 적용된 스타일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똑같은 내용을 3개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각자 다른 방법으로 프리셋을 적용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 시의 프리셋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새로운 내용을 적어주세요. 내용을 적고 프리셋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사용할 때 편하게 혹은 자신의 영상 스타일에 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취향에 맞게 폰트 사이즈와 폰트를 변경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글을 선택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기존 프리셋 대신에 새로 저장한 프리셋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다른 수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폰트와 디자인을 변경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프리셋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프리셋을 적용했으면 레거시 타이틀을 시퀀스 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모두 레거시 타이틀 마스터입니다.